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녀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민대석 목사님 나오셔서 존귀한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최고의 기쁜 날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면 이날은 그렇게 즐거울 수만은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속된 것이고 또 영광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보면 이것처럼 즐겁고 기쁜 날은 없는 거죠. 인간이 묶여있는 모든 데서 해방되는 날 인생의 참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만끽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적게 준비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는 묘미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자, 그럼 이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들은 무엇인가 매여있다고 말하잖아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묶여있고 삶이 묶여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인 거야.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보세요.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하루 종일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요. 자, 사실은 병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정말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병이라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손 하나 자기 마음대로 까딱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은 맑은데 손 하나 못 움직여요. 이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자기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희한한 병인데 이분이 얼마나 사력을 다했느냐면 죽을 고생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 다시 새롭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훈련해야만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눈물 없이는 못 먹었던 거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우린 근데요. 이거 움직이는 거, 밥 먹는 거, 웃는 거, 뭐 배설. 이거 사실 이거 못하는 사람 여기 없잖아. 근데 여러분 배설 잘해가지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좀 우리 렘노트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당연히 있는 건데 돌아보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받은 거야, 그죠? 나 자체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의 눈, 입, 코, 입술, 생각, 마음 나라는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왜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일까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오늘날에 있어서 성탄절은 많이 퇴색됐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간대였고 거기는 산타크로스와 그 다음에 성탄 추리,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과 등으로 장식이 된 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설레게 만듭니다. 젊은 남녀들은 지금 명동 거리가 묘절하고 왔다 갔다 할 거야. 우리 때는 무슨 24일째는 명동을 왔다 갔다 하는 밤을 알고 쌍싸이 짜발져가지고요. 다방이 하여튼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망을 때든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얘기지. 그게 무슨 날인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주신 축복을 오해하고 있거나 육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말 축복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날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12년이면 2000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건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 세상에 가짜를 2000년 동안 모셔온 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온 세상은 이 지구상 어디나 이 날을 기념해서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런지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스스로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오랫도록 가족처럼 지내오다 보니까 그건 내가 무슨 DNA를 검사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으로 아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사실상 어떤 문제가 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수준에 와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훌리 감격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린 지금 여기 뭐 성탄추리 하나 없어요. 오색등 하나 없어요. 그 어디 흔히 볼 수 있는 향나무도 나지 않아요.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무슨 향을 느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과 그 내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을지 몰라요. 이건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느끼라는 거야. 이걸 맛보라는 거야. 이게 오늘 성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거는 네가 맡아라. 네가 저지른 네가 보세.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그만 문제하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누구 때문이고? 맨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도 묶여있다니까. 오늘 갈라디아 5장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데 또 멍에 멍에를 메는 거야.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여러분, 진정 성탄에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는 세계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인간 삶에 그리스도가 완전 해답으로 오셨다. 그 말만 이 말 속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 지금 커넥티컬에서 엄마를 죽이고 27명을 사살한 그 청년 보세요. 그 사람이 뭘 몰랐어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사랑 못 받았다는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도 사랑 아니야. 그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건 사랑인데 왜 어떤 구체적인 자기 사랑을 요구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뭐 달라는 기도야.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라니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준비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최상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주신 은혜의 자유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않아. 그죠? 그 세상적인 측면으로 뭐든지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같은 청소년 나이를 지나서 또 40, 50대를 지나 60이 넘고 70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참 짧구나.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안 들어요. 젊을 때 특히 더 안 들어. 엄마 아버지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잔소리하라 듣지 그게 교육이라고 모른다니까. 교회 어른들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남이 하는 말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바늘귀 같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성탄은 세상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날보다 가장 기쁜 날이고 또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지상 최대 사건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에 성취로 오신 것이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길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존귀한 이름인 임마누엘 그 예수의 이름은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꼭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말할 때 그 말은 싹 까먹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엔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그죠? 자기 식으로 해석했다는 말이죠. 성경을 왜 우리 식으로 해야 되랍니까? 하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수식이다 그랬으면 내가 이게 기쁘냐 이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저는 기쁘더라니까요. 오늘 기쁜 날이구나. 하나님 주신 최고의 날이구나. 어떻게 이 날을 우리 같이 쉬어야 할 수 있을까? 근데 랜던트를 지금 머리가 얼굴이 기쁜 것 같지 않아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 감동하기도 하고 여러분 표정에 책임져야 돼. 민서 책임져야 된다니까. 기뻐 안 기뻐? 안 기쁘잖아 지금. 몰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기쁘다니까 기뻐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웃을 때 같이 웃어야지 이게 기쁘지 그게 뭐 웃어와. 요런 만약에 냉정하게 있으면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미디언이 그걸 잘해도 소용없다니까. 찰리 차플린이 한 번은 너무 저 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근데 의사는 이 사람이 찰리 차플린인지 모르는 거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웃으십시오 했더니 내가 바로 웃기는 사람인데요. 본인이 웃기는 사람인데 자기는 즐겁지 않은 걸 왜요? 연기로 할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연기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닙니다. 공부도 주님과 함께 하면 공부가 왜 어렵냐? 일할 때도 왜 주님과 함께 하면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떨어져 나가고 일만 바라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남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이 거기 같이 있으면 그 말은 나에게 상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프다니까 들려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해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수들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수가 별겁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교수님을 보면 지식은 가졌지만 참지식인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가 저분하고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수라고 우리 말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무슨 말에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이미 여러분이 깔아놓으신 거예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말씀이 뭐죠? 오늘 성취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람 타락 즉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보낼 걸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걸 예언했다.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지. 여러분은 누구 성가졌어요? 저 민씨인데 우리 아버지가 민씨야. 또 우리 아버지만 민씨가 우리 할아버지도 민씨더라 보니까. 여기 엄마 손도 항상 빌려 있나? 요즘에 뭐 좀 보니까 봤어야죠. 엄마 손도 딱이 났지만 그 말은 아버지 씨의 남자 씨로 왔다 그 말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씨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건 왜?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분 보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이제 성녀를 이제 천사가 말해 성녀로 잉태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마리아하고 지금 결혼하기로 정원은 했는데 자지 않았어. 근데 여자가 보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이 남자가 의로운 사람이라 저 여자 가늠했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뛸라. 자칫 한번 맞아 죽으니까 뛸라 그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 말을 말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 보세요. 그 여자의 우선 아니야. 그죠? 남자의 씨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남자의 씨가 없이 잉태된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물학 하는 사람은 요즘에 뭐 자기 체세포 가지고 안 되는데 그냥 잘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생명인가. 인간의 이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나 하나님 창조를 도전하려고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몰라. 요즘에 우리 먹는 많은 식물들 가운데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먹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상한 질병도 많이 생기는데 그게 아직 더 세월이 흘러가 봐야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올지 알 거 아닙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쥐가 토끼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토끼만 하는 쥐가 큰 쥐.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병을 앞으로 유발할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모르지. 모기가 만약에 천자가 커진다 어떡할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인간이 별짓 다 한다니까 지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에 성취됐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 전에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고요. 또 장소까지 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도 말씀하셨고 그분의 이름까지 얘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확실하다. 이건 어느 날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란 21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행위로 지은 죄도 죄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했고 남의 물건은 탐내도 이미 도둑질한 거래요. 또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죄가 된다. 원천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런 원천적인 부분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또 교회도 화려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탄주제 하나 없는 삭막할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속은 이 세상 어디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면 누가 무슨 말해도 됐어 오케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다쳐가지고 아프다고 뒹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만 좋아하지. 그렇잖아.
무슨 환경이 어렵고 나는 가진 게 없고 그 전부 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바보 같은 소리냐? 그러기 때문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그런 축복의 바로 메시지가 오늘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동시에 각종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무너지는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고 안 믿어지고 하지 마세요. 그 무슨 억지로냐고. 전도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해? 그래봐야 힘든데 몇 번 오고 말 거야. 전도 되어줘야지. 그 되어진다는 말은 내 안에 끊임없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응? 다이아몬드를 큰 걸 끼고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 벤츠라는 것도 시간 가면 다 낡아지는 것들이고요.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정 중요한 본질은 뭐야? 저분 속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있을까? 한번 던져보는 거야. 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겠냐 그거. 전도란 뭡니까? 일단 던지는 거야 말로. 말로 던지기 구차하면 뭘 써서 주든지 문자를 날리든지. 요즘에 그 카카오톡 문자 날리는데 누가 또 세금 물어요? 공짜 아니야. 근데 공짜도 안 하는 거야. 그 뭐라고 지금 핑계댈 거래?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지. 열심히 그냥 좋은 건 퍼날라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복음은 안 퍼날른다.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사람은 결단이 중요한 거야. 저절로 될 거 기다리지 말고 이런 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아 맞다. 내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돈을 벌면 써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3년을 막기 전에 2011년을 잘 마감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듣기만 했지 하지 못했던 거 하나라도 그냥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하나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뭘로? 행동으로 정착시켜야 되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가 회복됐지? 구원만 받은 게, 죄에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줬던 축복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슨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그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자랑이랄 수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좀 가난했다고 해서 또 낙심할 것도 없어. 아 이제까지 내가 뭔가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부자가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에게 부자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면 매주 금요일날 나가서 뭐 외식하려고? 뭐 보드 타고 해가지고 뭐 저기 오션시리 가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런 랩런트를 살려내고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가가 돼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지 그 가정 이 사람이 무너질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기도 제목을 잡으라니까. 제목이 다 하잖아. 기도 제목이. 맨날 아이 주시면 말고 안 주시면 간두고 그래 버리니까 그럼 인생이 결국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왜 공부합니까? 내가 이 공부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랩런트를 정신 차려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잘할 게 뭔지 알아? 인사 잘하는 거야. 그냥 인사를 건 거 아니야. 눈 딱 쳐다보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저 사람이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멋있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돈 안 들어가고 수고 안 들었는데 왜 그걸 못해? 그냥 공은 눈이 반쯤은 동태야 그냥. 눈도 안 마시고 아니 여기서 그러자 받아도 재미없어요. 진짜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나쁘게 하고 안 했어도 참 얼굴을 밝히며 해보세요. 잘못했던 사람이 마음이 감동된다니까. 아, 내가 참 청년보다 못하구나. 이러면 되겠나. 그 밝은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기 하나만 여기 와봐. 얼마나 분위기 밝아요. 그죠?
계속 계산이 없죠. 근데 예로부터 계산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물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순수해진다니까. 찬송할 때도 눈치 보지 말고 좀 열정적으로 해야 돼. 저는 청소년기를 그렇게 못 보내서 제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좀 청년기 밝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었을까. 난 한마디로 끝날 거예요. 뭐 자꾸 하면 이제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빛내고 보시고 절대 땅 보지 마. 땅 봐야 돈 안 나와. 눈을 봐야 사랑이 오고 가고 감정이 오고 가고 아 그 애네 됐네 멋있네 이 소리 듣는 거지. 눈이 맨날 자다가 깬 눈 같아 봐요. 아유 저 집은 눈이 자신 저렇게 애들 치는 게 뭔가 그런다니까. 엄마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그 내가. 그래서 표정에 여러분 진짜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돼. 거울 왜 보냐고 여기가. 아 이거 내가 얼굴에 묻은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밥을 묻어도 괜찮아. 중요한 여러분의 표정 속으로부터 나오는 표정이 어떻게 내가 표현되는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아침에 왔을 때 교실에서 선생님 쳐다볼 때 특히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눈이 반가워요. 속으로 선생님이 생각한다. 아 제도담에 어디 필요할 때는 꼭 소개해줘야 되겠다. 소개장을 미리 써주고요. 추천해준단 말이에요. 리커멘데이션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유의한 것들을 전부 다 놓치고 살잖아.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얼굴이 예쁜 데다가 만약에 그렇게 예쁜 짓을 못하면요, 더 얄매요. 근데 얼굴은 별로 뭐 그렇게 어? 수수한 편인데 사람이 표정이 밝고 가슴이 광해봐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설교 때나 이럴 때 잘 들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내가 뭘 잡아? 언약으로 잡아. 이건 말씀드려야지 하나님 그러잖아. 항상 기뻐라. 이게 표정이 이게 언약이지 뭐야. 아멘? 아멘. 좋은 얘기 해주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죽어도 안 하고. 저는 설교를 많이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설교를 매주 하던 설교를 안 하고 쉬니까 일단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대신에 이제 다른 교회 가잖아. 매주마다. 그 가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얼굴이 우거지가 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기대가 있어야지. 그럼 교회가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면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맨날 웃지? 초대교회는 보니까 진짜 행복해. 뭐 특별히 가진 건 없는데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하나만 밝아도 그게 전도야. 아, 네. 네. 믿죠? 그 확실하죠? 근데 왜 내 얼굴은 맨날 우거지세니까 이거지. 메시지는 잘 많아 많이 들었어. 오늘 기도 쓰려 좀 얼굴은 본데 아니야.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지. 그걸 진짜 언약 메시지가 인격화되어야 그게 진짜 전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미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 항상 기쁨 속에 자랐던 최고의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고통과 탐욕에 매여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회복됐다는 이 사실이 회복된 거니까 다시 어디까지가 정상이냐?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항상 기쁘다.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는 말이 그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 네. 그러면 24시간 행복해야 돼. 누구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그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지. 그게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서는 안 되잖아.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일을 하면서 어렵게 합니까?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하면서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그건 바보야. 그 속는 거라니까. 뭐 하는데 서로 좋은 의견 있어요? 그건 내놓고 기도하자. 응? 그러고 나가야지. 거기서 악의가 벌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뭘 뺏겨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자유함을 뺏기는 거예요. 또다시 돌아간 다음에 옛날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번 싸워보세요. 금방 회개해 됩니까? 난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 한 번이라도 그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 아, 얘네 바보같이 또 속았다. 내가 쳐줄걸. 아니 나한테 밥 해주고 밥 해줬다 빨래 해주고 뭐 어? 청소 해주고 다 해주는 진짜 최고의 내 메이트인데 아, 그 뭐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고 아 미안하고 그럼 되지. 그부터 내 구직을 둘렀을까. 바보. 나는 나를 바보라고 한다니까. 네 수준 그거밖에 안 되냐?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수용하면 내 글이 커지는 거지 내 글이 작아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축복을 회복한 자의 축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 이건 정복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정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지난주에 사가지고 정복 중에 있거든. 이메일도 보내보고 별도 다 한다고 지금. 허다간 데면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안 되죠? 그럼 이게 안, 어 그럼 뭐 떠올라요.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이래도 다니면 저는 젊은 오빠야 지금. 내가 가사 어떡떡 다 하지.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못한다는 생각에 잡히지 말라 이거지.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다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과 풍성한 축복을 줬는데 우리 스스로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건 사단에게 지금 종노릇하는 거야 이게. 대통령한테 못하겠습니까? 말이 괜히 우리가 이게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마음먹으면 된다니까요. 앤드류 루의 그 음악 콘서트를 들어가면 정말 코드의 오케스트라가 멋있어요. 여자들은 다 미녀야. 옷도 다 아름다워. 근데 특히 이분들 표정이 아름답단 말이야. 다른 콘서트는 다 심각한데 이 사람들 다 얼굴에 바삭한 웃음을 띄우고서 보니까 다 참 즐거운 거야. 수만 명이 들어가가지고요. 같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눈물 흘리고요. 좀 그런 음악회를 하듯이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어머니 인상 써가지고 말이지. 모델 인상 얼굴 만난 것처럼 무거운 인상을 하고 다니면 교회 오고 싶으면 안 생긴다.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한 자가 돼야 돼. 아멘 하신 분들 책임져야 돼 이제부터. 얼굴이 어두워 말할 때. 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로 각각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했던 데 떠나지기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럼 함께하는 거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너도 함께하고 나도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 패밀리다 이 말이지. 원네스 하라고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건데 하도 안 하니까 원네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에 원네스라는 단어 없어요. 신조어지 그잖아.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원네스라니까. 그 말을 하도 복음 받고도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이 세상의 문제는 뭐야? 분열이야. 다 통하고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이 쪼개진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랬다면 우리가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고 마호메트가 그랬다면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창세기 3장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자기 문제 때문에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도 살릴 수 없는데 무슨 구세주가 되냐고. 요새 종교 자원주의를 부르지 모든 중에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은 이런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 말이지. 그건 가짜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 11절에는 뭐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이 가짜들이 지금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오니까 거기 속아가지 말 사람들이.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의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먹이 칼이 들어와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하신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하실 분이기 때문에 때는 시련도 오고 아픔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문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잖아. 따라서 우리가 불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확실히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못 누리고 있다.
뭔가 묶여있다. 자꾸 문제있고 핑계된다. 그러면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누림의 증거는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한 것을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 이전에 누리던 그 축복 하나님 형상 가진 자는 뭔가에 묶여있거나 눌리지 않고 또 어느 것도 아무것도 근심과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빨리 돌아서야 돼. 뭐로? 누림으로 돌아서야 되고 그걸 정복하여야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이 동정녀 먼저 탄생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이사야 7장 10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여인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들으면 사단을 그래서 떨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 부르면 몰라. 사돈도 아니까 이 사람이 믿고 부르는 건지. 아, 성경이 써 있는데 예수라는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갖다 댄다고 사단이 놀랄 것 같아요? 이건 인격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책일 뿐이야. 여러분이 인격,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야, 말이.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왕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지 말아요. 왜? 왕따라는 말은 내가 이 학교를 살려야 될 전도자 하나님 보내셨구나. 내가 조용히 기도만 해도 하나님 변화시키겠구나. 그 믿고 할 때 역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누가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사건이고 다니엘이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최고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 발생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얼마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버지께 아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래서 진정 성탄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우리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함께하는 성탄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멋있는 성탄절을 주셨사오니 오늘부터 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 다섯 현장이 열리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